Oh.
내 손에 잡혀 있는 것들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상적으로 하나님 그냥 보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정말 내려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싶습니다.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내 손에 잡고 있는 이것 나를 하나님 앞으로 도저히 들어올리게 만들게 못하는 장애물 이것 대신에 내가 발걸음을 떼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내 발을 붙잡고 있는 이것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내가 과감히 버리고 놓게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 문제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더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자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잡고 있는 그 목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굳건하게 정말 신앙 잘 지키고 모임 잘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목자들도 사람이기에 정말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붙들려고 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앞에서 그런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랑하는 목자들을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 목자가 무너지게 되고요. 우리 목장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혹시 영혼의 침체 가운데 빠져있다면 하나님 은혜 내려주셔서 다시 한번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목자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돌아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